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날마다 연일 촛불 집회하고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 몰라서 그러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흔들려버리면 부부싸움 하면 자식들이 마음 못 잡거든요. 내일모레 시험 날짜는 나가오는데 책은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복잡하거든요. 그렇듯이 나라에 지금 막 이게 무법천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입니다. 자영업자가 600만. 치킨집하고 뭐 미용실하고 뭐 이런 자영업이 600만. 50대 되면 전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회사를 다녀도 50대가 되면 직장에 못 앉아 있습니다. 눈치 보여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오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나이가 먹고 호봉이 늘어갈수록 그 한 사람 쫓아내면 젊은 친구 두 명 쓸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내는 거예요. 나와서 할 게 있어야지. 평생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다가 밖에 나와서 나이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살라는 남고 돈은 빠듯하고 애들은 대학 보내야지. 대학 가고 있지. 또 시집 장가 보내야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니까 인력 손에 쥐고 어설프게 그 돈 가지고 뭐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언제 뭐 치킨을 해봤나. 응? 언제 뭐 배달을 해봤나 말이죠. 지금 그렇게 심각한 시대예요. 부동산은 막 거품물이 올라가가지고 전세는 폭등하고 집은 또 그렇고 지금 5년 전보다 빌라가요. 10배 많이 지어버렸어요. 전세난이 막 가중되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빌라를 엄청나게 지어버렸어요. 지금 10배 늘었다고, 10배. 곳곳에 다니면 빌라지요. 그 내년에부터 폭탄돼서 돌아옵니다. 분양이 돼야 말이지, 분양이 돼야 말이지. 가지고 막 가격 인하해가지고 덤핑으로 막 빌라 지금 분양한다고 난리 났지요. 막차 탄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또. 2, 3년 전에 지은 사람은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아, 돈벌이 되는구나. 그래, 땅 사가지고 대출 잔뜩 내가지고 빌라 지어가지고 빨리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분양이 돼야 말이지. 이제 딱 막혀버렸어요. 지금 뭐 살 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키호테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불확실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협상의 귀재. 그러니까 자기 나라 뭐 미래 뭐 욕먹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체질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쪽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쓰러져 버려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젊은이들은 멀쩡한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와도 지금 전부 계약직이고 계약직도 들어가면 다행이라. 지금 알바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또 대학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 지나가면 한 해에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학비만. 그럼 이제 그 등골 빠지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대학생들이 전부 빚쟁이들이 지금. 대출 꺼내가지고 등록금 내서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장가는 언제 가고 집은 언제 사고. 그러니까 장가 못 가는 거예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집은 언제 사요? 애,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결혼해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수십 군데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자녀들은 탈선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수십 가지인 것 같고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는 것 같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꿈이나 합니까? 기도를 쉬는 게 무슨 죄냐 말이야. 힘들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쁘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가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바쁘다고 죄 짓습니까? 피곤하다고 죄 짓습니까? 어렵다고 죄 짓나요? 가난하다고 죄 짓나요?
요새 살기 힘들다고 죄짓습니까? 요새 내 마음이 힘들다고 죄짓나요? 마음 힘들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뭔가 쫓기니까 기도 안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속이 상해서 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사무엘이 가졌던 어떤 기도관, 영적 그런 관념과는 우리가 너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크나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제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산 밑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간질이 임해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는 아들을 둔 비참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나이가 예수님께 처음부터 왔겠어요? 아니죠. 온갖 방법 다 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귀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반대로 살려면 귀부터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를 들으면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들으면. 교회에 와서도요. 예화만 기억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화.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기는 뭐가 재밌어. 재밌는 이야기만 듣고 가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사나이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방법이 없다. 어쩌면 막차 탔는데 이분께 가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이제는 절망이다. 돈도 많이 허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차 탄 인생. 비참해요. 내가 아픈 거 낫지. 자식이 아픈 거 어떻게 봅니까? 자식이 아픈 거.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덤벼들었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엔 됐다고 말이요. 오늘 왜 안 되냐고 말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충만했어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믿음이 있냐고 말이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소년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친 것도 봤거든. 그리고 믿음도 있었을지도 몰라. 왜?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수없이 봤잖아요. 곁에서. 아,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온갖 방법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문제를.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시리아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앞에서 랍사게가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이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말이야. 너희들 구원해준다고 그러더냐? 헛소리다, 헛소리.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다는 소리예요. 웃기지 마라. 백성들이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약소국이 엄청난 큰 강대국 랍사게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 할 때. 서로 피보지 말자. 뭐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싸울 수도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고 욥이 그랬어요. 욥이 42장 욥기서 23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우편에 갔을 때 그분이 왼쪽에 계시고 왼쪽에 가니 오른편에서 일하신다. 도무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방백들을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자기가 상황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그 방백들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오늘이 그런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구나.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6.25 때 6.25에 북한의 공산 괴뢰도당이 남침을 해오는데 탱크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는데 힘이 있어야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안 되는 줄 알지만 수련탄 하나 들고 탱크에 덤벼드는 격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기냐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제3자일 수 있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 진짜 문제를 만난 사람은 이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 말을 못하며 멀쩡한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 아는 집사님은 제가 가끔 이야기했어요. 서울역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주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조끼 입고 머리 하얘가지고. 그분이 장문일 집사입니다. 나중에 목사 됐어요. 부천에서 목회하신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분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 부부가 오직 예수에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 권사가 몸이 안 좋아요. 가슴에 뭔가 자꾸 잡힌다 이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위피를 누르다가 나중에 심각해졌어요. 가슴이 영 이상해. 그 만져보니까 이만한 몽우리가 대추알보다 더 큰 몽우리가 생겼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 의사가 아니지만 병원에 갈 것도 없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오래됐고 잡히는 게 너무 커 종량이. 방법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두 부부가 맞대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언져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두 분 갔다 와서 펑펑 울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슴에 멍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세상을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어쩌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9.11 테러 후에 한 달 동안 미국 교회가 부흥이 됐었어요. 아, 미국이 무너지는구나. 쌍둥이 빌딩이 대낮에 무너지는 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고 근소리 떵떵치고 살았는데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마다 그 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한 달밖에 안 갔어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지만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이 위기 앞에 인간의 방법을 붙잡으면 무너지는 것이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꼭 지금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런 갈림길에 서야 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런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결혼해서 애가 3년 동안 없었어요. 워낙 우리는 애새끼가 많은 집안이라 7남매나 되니까 뭐 애 없는 거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나이도 젊고 또 우리 집에서도 일체 말 안 해. 뭐 아들 낳아 딸 낳아 뭐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언제 애 낳을래 무관심한 건지 믿는 것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그런 압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걱정을 하대. 우리는 걱정이 안 되는데 교회 사역은 정신없고 막 뭐 정신없이 한 해 한 해 넘어갔지요. 막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날 임신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안 돼요. 네가 임신했으면 했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애인데 병원에 갔죠. 자궁에 임신이다.
그날이 토요일 오전이야.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업무가 마감됐으니 월요일 날 준비해서 오시오. 수술해야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생긴 것이 말이지. 그래서 주일까지 마음이 확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해야잖아 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둘이 아무 소리 않고 앉아있다가 답답하니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고 두 눈으로 지새다가 주일날 교회 사역 마치고 월요일날 아침에 야야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또 뜻이 있겠지. 다른 병원에 갔는데 정상. 누가 자궁에 임신이라고 합니까? 그 병원 갔으면 우리 꼬마는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정상. 근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토요일 날. 자궁에 임신이라고 딱 보여줘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우리 인생길 여기까지 오면서 숱하게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승리의 원천입니다. 다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우리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응용이 돼가지고 사람, 환경 막 뒤엉켜가지고 물질까지 뒤엉켜가지고 자아까지 뒤엉켜가지고 질병, 뭐 마음 상태, 뭐 환경, 나라, 안팎 복잡하게 뒤엉켜가지고 수백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노리고 들어와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기는 두 종류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위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돈 있으면 뭐해? 돈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위기.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의 종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의 깨대로 동원해가지고 예물을 앞세우고 자기 처자식을 다 앞세워가지고 야복강 건너로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았던지.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이 심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심히 답답하고 두렵다. 심히 답답하고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놀 수 없어. 웬만하면 놔버렸을 거예요. 밤새껏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씨름?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 천사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붙들려가지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놔버리면 내가 끝나는 거야. 내 인생.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 그리고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허벅지 뼈입니다. 이걸 쳐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절음발이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때 허벅지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음발이 신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환도뼈 하나를 내주고 야곱은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하고 풀어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아, 저 사람하고 얽혔다. 셀 리더를 하다 보면 별 문제가 다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 문제가 많아요. 어느 날부터 안 쳐다봐 나를. 아, 저거 병들었구나. 근데 영문이나 알면 좋겠어. 영문이나. 까닭 없이 나를 안 쳐다봐. 인사를 안 받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받아요, 전화하면. 전화해서 안 받아. 그럼 더 열받아. 문자에도 답 없어. 우리 셀 리더들 말이죠. 셀 모임 딱 하고 잘하고 은혜스럽게. 그럼 마지막에 툭 한마디 던진다고.
전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뭐 원인이나 알자, 원인이나 알자. 뭐 그냥요, 뭐 그냥.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뭔가. 어떻게 풀어요? 뭘로 풀어? 무릎을 꿇어? 찾아가? 선물 가지고 가? 안 돼요.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사람으로 풀어야 할 것 같지요? 절대 안 풀려. 풀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에서를 무엇으로 풀어요? 야곱이 에서를 뭘로 움직입니까? 해봤잖아요. 선물 다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혈기 등등 해가지고.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작심한 거예요. 환영하러 나왔겠어요? 400명 데리고? 아니에요. 뭔가 손봐버리려고 온 거예요. 일을 갈고 있어 20년 동안. 자기 등쳐먹었어요. 장작관 뺏어가 버리고. 이놈 재피견 하면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가 되니까 그의 어미가 비지킨 거 아니에요. 이 박박 갈고. 에서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400명의 이 종들을 부릴 정도면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물려오는 유산 그대로 고수를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그 지역 유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여삼촌 라반하고도 거꾸로서 들어가지를 못해. 이제 나섰어. 큰 소리 치고 나왔어. 이제 돌아가지 못해. 붙잡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는 가야 돼요. 죽으나 사나 에서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에서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말이에요. 양떼를 보고 에서가 넘어올까요? 자기도 그만큼 있는데? 그럼 조카나 뭐 그런 제수씨 보고 넘어올까요? 무슨 상관 있어? 처음 본 것들인데. 안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 분위기상 400명을 끌고 온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화해를 처합니까? 화해 처하려는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와요? 겁나서 도망갈까 봐 안 데려오지요. 데려가라 해도.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절뚝발이 진세로 밤새껏 씨름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한 상태로 이건 뭐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뚝절뚝하고 나타나는데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무엇으로 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길이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 그것이 제일 후유증이 없더라 그 말이지. 앞으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숱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숱한 많은 문제.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말했다 하고 뭐 어쩌다 하고 저쩌다 하고 온갖 소리에 다 돌아다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도 잘 안 되잖아요. 알고도 안 돼요. 알고 행치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풀어지는 문제라요.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숱하게 위기가 찾아와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무엇으로?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협박받고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러나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 안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빌기를 다함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할 때 땅이 진동하며,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면 땅이 흔들렸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도미 터니, 터너. 내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회하는 중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빡빡한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구름이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구름기둥이 구름이다 이제. 그러지만 이분이 텍사스인가 어디선가 친구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중에 그날 밤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주의 임재가 임하셨는데 뭐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그래가지고는 꽝 소리와 함께 그날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갔고 그 친구가 사회보러 간 거예요. 친구 목사 교회에. 근데 그날 벌써 찬양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눈물 흘리고 벌벌 떨고 앉아있고 뭔가 그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막 조짐이 거룩한 조짐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청중들도 막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저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회 보러 친구 목사님이 자기 소개해 주려고 사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버려요. 팡! 소리가 나더니 강례상이 이거예요, 이거요. 이게요. 항공기 재료입니다. 이게 플라스틱 아니에요. 이건 안 깨져요. 그리고 100년이 가도 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순간에 사회를 보던 친구 목사님이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례상이요. 절반으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이 강례상. 그리고는 청중들 가운데 구름이 임재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뭐 이렇게 시시하게 임한 게 아니고 앞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임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랬으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죽어도 괜찮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졸고 앉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주님 만나러 왔어요? 금요일이니까 왔어요? 예,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 담배 하나 피울 참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아십니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 되었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큰 체육관 같은데 집회를 했어. 그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없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절반도 와서 안 앉아 있어요. 찬양하는데 옆 사람 떠들고 노닥거리고 앉아 있어. 발짱 키고 옆에 떠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나. 응? 발 개고. 응?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다. 응.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맥이 없어요. 응. 기대감이 없어. 전혀 없어. 그곳에 이분이 집회하러 와. 첫날 딱 갔더니 그런 상태. 응? 청중은 절반도 안 채워져 있었고. 준비해간 메시지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기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다행히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며칠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늘어났어요. 아주 20일 가까이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20일 가까이. 그러는 중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목사님 방에서 존 목사님이 차를 마시고 집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찬양대가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계속 저녁마다 찬양을 하려니까. 지금 계획은 원래 이렇게 오래 하기로 한 것이 아닌데 너무 찬양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지쳤고 또 하나, 존 목사님이 우리 회중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이거예요. 응?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이거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불만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당황한 거죠. 그러지 말고 이왕한 거 조금만 더 수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좋게 부탁을 하고 타일러스.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의 문을 닫았어. 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그 전날 저녁 집회까지 지금 약 일주일 이상 집회해왔잖아요. 그 전날까지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싹 없어져 버렸어. 설교는 해. 마치 모래 입에 모래알이 들은 것처럼 팍팍하니 벽을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설교했어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집중하지 않았고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집회는 다른 날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가 임재가 있어야 뭘 하지.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그날 돌아갔어. 그는 처참한 그날 저녁을 지냈어요. 존 목사님은. 집회에 실패하면 그 설교자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처참한 밤을 보내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묵묵부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 갈대밥에 주저앉아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존, 너는 청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날 저녁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항의했잖아요. 그 소리가 딱 여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너는 청중을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지 않다. 너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날 광야에서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임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존 목사님은 다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회중들은 전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회개했어요. 그날 3시간 집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그 교회는 1년간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2년 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5배로 부흥했고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에 기적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새 사람들 하나님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뭐 다 좋아. 근데 그걸 너무 함부로 경망스럽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대신에 글쎄 거기다 갖다 붙여야 할 말인가. 이 천지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지옥의 심판주이신데 그분을 과연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분인가?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망령되어 일컫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임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예배부터 시작하여 저 어른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경외함을 얻으며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순정과 겸손함의 기름부음이 가득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공동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뭐 재정이 풍성해지고 뭐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원천적인 신앙의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 받는 현장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쫓겨나서 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 협박했던 사람들이 전혀 방해거리가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눌려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환경은. 우리가 담대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비하리라 그랬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사람 말에 좌우 뭐 할 필요 없어요. 좌우될 필요 없어요. 함부로.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기도를 못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영적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는 이 디프레스는 영적 침체의 원형이 나타나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절에서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갈멜산에 불을 내리잖아요. 그래놓고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했느냐. 850명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이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과 같이 되리라. 너도 죽는다. 그만 내일. 내일까지는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만약에 네가 살아있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세벨이 선포해버렸어요. 당차게 선포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해 들었어요. 하루길을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소. 나 죽여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십시오. 그 전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뭐 암 낫는 거 그 정도가 아니요. 뭐 머리 아픈 것이 시원해졌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 그건 보이지도 않잖아. 뭐.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마른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오는 것도 기적인데 불이 내립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 기도 안 돼요. 급전 즉합.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려요. 하루 만에. 영적 침체는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두려움이 엄습해버려요. 확 엄습해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다 보았고 그분이 말하신 것이 참된 것도 알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슬픔에 가득했다. 그들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해 있고요.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 기도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상처가 있고 슬픔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에서 상처가 오래가 버리면 영적인 침체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발악하고 온 분도 있어요. 발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 온 분 계시다고. 기도가 너무 기도줄이 안 잡히니까. 요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니까. 그런 분 있죠? 네? 두 분 있어 여기 양쪽에 하나씩. 요 통로를 딱 중심으로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잘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와요. 영적 침체가 계속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상황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도가 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 말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이 확 꽂혀가지고 내 심정을 휘어프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웃고 넘어갈 일이 지금 웃고 못 넘어가. 왜 그러냐? 내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환경의 위기가 커진 게 아니고 내가 약해진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환경은 커지는 거지요. 내가 커지면 환경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비방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가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뭘 그냥 뭘 한마디 들으면 막. 응? 요새 얼굴이 안 좋아. 왜 그러고 다녀? 잠 못 잔대 그날 저녁에. 네가 내 얼굴 책임져? 응? 별 미친 거 다 봤네. 그러고 말아야지.
네 새끼 교육 잘 시켜라. 잠 못 자요. 며칠 가버려요. 큰일 났다. 우리 집 다 망했네. 그래? 네 새끼나 잘 시켜.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싸우니. 내가 힘이 있고 저항력이 생기면 시험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환경은 더 강해지고 더 줄어들고 더 기도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이 고리를 끊을 선순환의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나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힘이 생기면 환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환경을 이겨나가니까 더 기뻐하지요. 그래서 또 기도가 더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더 내게 힘을 얻지요. 그럼 환경을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전환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무엇이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무슨 기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 말이요. 뭐가? 뭐 돈 벌 거예요? 나가서?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죽기 전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망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욥이 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예? 그것이에요. 언제든지 마귀는 기도는 막을 수 없다. 기도는 땅속에서도 기도하고 지상 위에서도 기도하고 공중에서도 기도한다. 죽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고 말이죠. 기도할 때 회복이 된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자. 아멘. 다시 따르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지 말고 기도의 대가를 치르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광야에 쫓겨 다녀요.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디 있다 소문만 들으면 몇천 명씩 데리고 가서 그 일대를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편들어진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도 죽여버렸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의 다짜만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천만 번 원망해야 해요. 다윗이 천만 번 절망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놓여 있는 다윗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은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맞섰다면 다윗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건져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인간의 말과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좁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 기도하지 않으면 말부터 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십 수백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흡. 호흡을 쉴 수 있나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호흡은 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일 아침까지 수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상황이 닥치면 호흡은 더해져요. 호흡이 가파진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호흡이 가파진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내 몸에서 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호흡이 가파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입을 둘러서 있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분량을 더 넓혀라. 기도의 분량을 극대화해라. 평안할 때는 기도를 멈추고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 환란이 오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에 24시간 기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그 은혜는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191장 250장 연속해서 할 때 손뼉에서 불이 나도록. 그렇죠 여러분?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자, 손뼉 한번 크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내가 매일 술래여길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이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품목을 담는 품목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입고 누가 날이 흔들어 참된 평안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무슨 강한데 건강이 지나고 무거운 힘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나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불어와 계시네 진짜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구주의 십자가 보여 구주의 십자가 보여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불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바라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내 죽게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 기도를 쉬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기도가 쉬어졌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왔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기도를 실어내십니까?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기도가 살면 이 민족이 삽니다. 기도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도가 살면 내 사정이 삽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하시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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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께 내 죄를 씻으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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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께 내 죄를 씻으신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만 부르고